네, 안녕하세요. 레지캣입니다. 오늘 플레이를 하게 될 게임은 MMORPG 게임인 퀸스 블레이드이고요. 약 3시간 정도 후에 서비스가 종료가 되는 게임인데, 개인적으로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라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 하네요. 제가 이거를 좀더 빨리 녹화를 진행하고 싶었는데, 게을러가지고. 2차 비밀번호. 접속. 비다르. 비다르? 원래 제가 플레이를 하고 있던 서버가 크로노스였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합병이 됐네요. 상태 원활. 슬프다. 퍼니셔. 날 섀도우워커. 볼수조차 없을걸? 센티널. 퍼니셔는 이제 저는 원거리 딜러고요. 싹싸워려 해요. 제 본캐입니다. 굉장히 이쁘죠? 날 섀도우워커. 볼수조차 없을걸? 근거리 딜러. 센티널. 퍼니셔와 마찬가지로 원거리 딜러고요. 디펜더. 브라마님을 지켜드릴게요. 근거리 탱입니다. 위퍼. 오늘은 저와 어유, 함께 본디지. 위퍼 캐릭은 뭐 설명으로는 중거리 딜러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탱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메딕 엉덩이에 주사 넣을 시간인가요? 킬러네요. 위퍼가 왜두 개지? 오늘은 저와 함께 잠깐만, 하나, 둘, 날볼수셋 최강이다. 넷 브라마님은 다 여섯. 오늘은 아, 여섯 엉덩이에 개였어 주사 넣을 직업이? 시간인가요? 아, 이런. 다섯 개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거 시간 괜찮을까, 이거 시간? 오늘은 세 시간 저와 만에 여섯 함께 캐릭터를 다 해야 돼? 날 브라마님을 오늘은 아이고야. 최강이다. 적은 싹 쓸어버려 야, 해요. 이거 세 시간 만에 여섯 캐릭터를 전부 플레이를 해본다는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플레이를 해야겠네요. 일단 본 게임 날 퍼니셔부터 볼수조차 플레이를 없을 해봅시다. 적은 싹 쓸어버려 뭘 하면 좋을까요? 뭘 하면 이 게임을 좀 소개를 할수 있을까? 이게 한국 서버는 망하긴 했지만 지금 해외 서버가 남아 있긴 하거든요. 해외에 진출을 했어. 북미 쪽으로 뭐 이름이 뭐더라? 스칼렛 블레이드인가? 진출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프레이. 캐릭터 이쁘지 않나요? 뭐가 이렇게 많아, 템이? 이게 뭐야? 경험치 증가 포션. 클러스터. 뭐가 되게 많네요. 캐시. 아바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검은색 아바타가, 그러니까 코스튬이 가장 처음 나온 코스튬이에요. 그 오픈 베타 때 나온 그 코스튬인데, 지금 이거 코스튬 가지고 계신 분 별로 없을걸요, 아마? 밴디지 홀리. 어우, 좋아요. 블루탑 트레이닝. 한복. 이게 한복이야? 레이싱걸. 파워드 백팩. 인벤토리 늘려주는 거구나. 경험치 부스터. 펫 단축키가 뭐였지? Y였나? 레벨 14. 소환. 그냥 버프 관련된 건 그냥 다 쓸게요. 어차피 뭐 이미 적응을 했구나.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 되게 뭐가 많은데. 창고 어딨냐? 여기 있네. 맡기신 물건이 있으신가요? 창고에도 뭐가 되게 많구나. 아이고.
이건 뭐야? 신년 선물 상자. 신년 기념 버프. 이거 이거 아이템들 전부 2012년도 2013년도에 받은 버프 물약들이야. 아낀답치고 안 쓴 건데 결국 쓰지도 못하고 게임 끝나게 생겼네. 다 써. 패키지 개봉하면 뭐 안에 뭐 들어있는데. 족두리 한복. 아, 아바타 상품이구나. 필요 없어. 아바타 있어. 뭘 해야 할까나. 이게 게임이 해상도가 지금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뭐지? 1680x1050? 이게 무슨 해상도야? 이런 해상도는 처음 보네요. 16:9가 아닌데. 레벨 40. 레벨 40에 갈 수 있는 곳. F4. 뭐야 이게? 디펜시브 쉐어. 아, 회피유라고 보호력 올려준 거구나. 파이어링 스탠드. 말뚝 박는 거네요. 말뚝 박는 거. 크리티컬 데미지하고 데미지 확 올려주는 거. 오펜시브 쉘. 얘도 공격력 올려주는 거고요. 크리티컬 데미지하고. 그러니까 퍼니셔라는 클래스 자체가 원거리에서 말뚝 박고 겁나게 때리는 거예요. 데미지가 굉장히 센 클래스라서. 근데 저랑은 좀 안 맞았었어. 40렙. 40렙이면은 제가 게임을 접었을 때가 39렙이 만렙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뭐 60몇 렙까지 풀린 것 같은데 제가 40렙 이후의 컨텐츠를 전혀 몰라요.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길드가 왜 없지? 길드가 왜 사라졌네? 나 길드가 없구나. 길드가 원래 소속되어 있었는데 길드가 그냥 해체가 됐나 보네요. 그러면 40렙 볼텍스를 가자. 볼텍스. 볼텍스에 가는 방법이 있을 텐데. 자판기 여기 있네. 생명수 말고 어디로 가야 되지? 찾아가야겠네. 아, 일일이 장거리 포탈 맵픽스. 원래 제가 서포트라는 길드에 소속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길드가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한 길드였어요. 원래 제가 이게 이제 퀸스블레이드가 아이고 뭔 얘기야? 한 번 더 타야겠지? 장거리 포탈 바베리온. 퀸스블레이드가 오픈 베타를 서비스 시작한 게 2012년도 7월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같은 시기에 그 뭐냐 불소, 블레이드 앤 소울이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제가 블레이드 앤 소울을 플레이를 해보고 싶었었는데 못했습니다. 뭐 실명 인증이니 뭐니 제가 해외다 보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다른 게임을 찾다가 우연찮게 찾은 게 퀸스 블레이드였는데 그 오픈 베타가 시작되기 조금 전이었거든요. 한 3-4일 전?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만나서 의논을 한 끝에 서포트 길드라는 이제 길드를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서포트 길드의 정의는 말 그대로 서포터예요. 서포터. 게임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 도움이 필요한 유저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길드인데 잘 진행이 됐죠. 실제로
서버 내에서 가장 빨리 만든 길드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로 만든 길드야. 아씨, 뭔 렉이야? 프레임은 100인데 왜 렉이 걸리지? 그래서 이제 서포트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요. 어? 저 첫 보안 아닌가? 첫 보안이다. 야, 넌 내가 잡는다. 이리와, 이리와. 첫 보병! 이리와, 안 돼! 어디였어? 여기 어디였냐? 저 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얘는 잡으면은 좀 뭔가를 많이 줘요. 그렇지, 잡았어. 잡았다. 뭔가 좀 프레임 드랍이 있네요. 메모리 칩 먹었네. 여기가 아마 볼텍스. 아, 뭔 렉이냐고 이게. 볼텍스일 겁니다. 볼텍스 던져. 들어가 봅시다. 이거를 플레이를 해보자. 퀘스트 필요 없어. 해서 뭐하냐. 개인용 입장. 이곳을 지키고 있기가 무서우네요. 깰 수 있겠지? 털리는 거 아니야 설마?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길드에서. 저는 이 게임 자체가 MMORPG 처음 접한 게임이라서 킹스블레이드가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하고 알고 지내면서 벌써 그게 4년 전인데 지금까지도 알고 지내요. 다들 연락하면서 여러 게임들을 같이 했었죠. 뭐 파판도 같이 했었고 하운드도 같이 했었고 크리티카 던전의 스트라이커 던전 스트라이크인가 하여튼 그것도 했었고 많은 연이 있었죠. 크마 형님이 이제 그 술에 마녀라는 분이셨는데 좀 게임 내에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 GM분들도 알고 계실 정도로 일단 메딕부터 처리를 합시다. 왜 이렇게 많이 뭉쳐있니? 말뚝 박아. 거리가 안 돼. 거리가 안 돼. 이거 말뚝 어떻게 푸는 거지? 점프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네. 야,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사라졌다. 오케이. 플레이스 하이링? 아, 클로킹을 할 수가 있어요. 퍼니셔가. 근데 공격을 하는 순간 풀립니다. 들켰다. 이거를 머리 사냥을 하면 좋기는 한데 좀 겁이 난다. 좀 몰아보죠 한번. 있어, 아직도 한 네 마리 정도만. 그렇지. 공격해, 뭐야? 빨간 글씨로 자꾸 뭐가 뜨는 거야? 헤비샷 스킬이 초기화되어 자동 공격이 불가능합니다. 뭔 개소리지 저것도? 자, 우리 메딕장.
모여봐. 일단 메딕부터 처리를 합시다. 메딕이 진짜 거슬리거든요. 처리는 빠른데 이거를 어떻게 푸는 방법을 모르겠다. 이거 푸는 방법이 있었는데. 아, 상단에서 우클릭. 오케이. 일반 공격이 안 되네. 일반 공격이 안 돼. 이리와. 으따 많다. 저걸 또 언제 다 들었냐. 저거 빨간 글씨 되게 거슬리네요. 아이고! 잘못했어. 뭐가 문제야, 뭐? 헐. 야, 이거 기본 공격도 스킵 포인트 적용하는 거였어? 어쩐지 어제 접속을 잠깐 했었는데 스킵 포인트가 남아있더라고요. 기본 공격을 못하네. 기본 공격을 이거 어떡하냐. 자동 공격 해제 옵션에서 어떤 건데? 게임 설정. 자동 공격. 그런 거 없는데? 인터페이스. 기타. 여기 있다. 오케이. 아니지. 이것만 적용하면 안, 잠깐만. 계정으로 적용을 하면 안되지. 캐릭터로만 적용해야지. 됐나? 지금 제가 제 옆에 조그만 거 붙어있는게 펫인데 캐시 패시거든요, 저게. 저래 봬도. 뭐, 칩을 박아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기능 칩이 자동 죽기하고 최대 HP. 공격력이네요. 약간 버프 유닛이에요, 버프. 버프, 이제 버프 팩. 다 잡았지? 이동하자. 다 모여봐. 모여보세요. 좀 무리했나?
오케이. 가방 내 빈 공간이 부족합니다. 버려, 필요 없어. 어? 나 물약 백이 없냐? 큰일 난 거 아니야 이거? 포션이 별로 없어 이거. 보스 괜찮을까? 100개는 필요한데. 첫 번째 중보가 저 앞에 있는데, 이거 맥서마이징을 어떻게 하더라? 맥서마이징을 하는 방법이 귀하다네. 뭐지? 아니 또 있어. 뭐야? 내가 시야가 그렇게 좁아서 못 찾는 건가? 아니면 안 떠 있는 건가? 없는데? 없어. 맥서마이즈를 변신을 해야 되거든요. 한 번 정도는 버려. 씨, 잡템 주워오지 마라. 부탁이니까. CP 물약 끼고. 포만도가 이미 100%입니다. 이거거든요. 맥서마이즈가 파워드 아머는 필요 없고. 아니 이걸 잠만. 단축키 Z라 되어 있네요. 오케이 가자. 짝기태 보자고. 물약이 없긴 한데. 8만! 씨, 피가 장난이 아닌데. 오, 장판. 땀에. 장판 싫어요. 잡았다. 잡기는 잡았는데 물약이 지금 어떡하냐 이거. 아 여기 있네. 좋았어.
뭐야, 세 마리가 같이 있어? 아야. 아, 세긴 세다, 애들이. 오케이. 골렘들이네. 두 번째 중보. 저것들. 저 녀석이 좀 까다롭거든요? 쫄드를 소환을 좀 많이 해서. 할 수 있겠지? 피를 좀 채웁시다. 피 좀 채우고. 버프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샤티의 축복이 18개. 맞네. 예, 저도 기쁩니다. 기뻐요. 앉기, 여기 있네. 앉아서 체력을 채우는 게 더 빨리 차가서. 이거 말고 또 뭐 있지 않나? 소셜이? 소셜. 안녕이 있네요. 저격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아, 닭살. 잡몹들이 옆에 있구나. 처리를 해야겠네. 세 마리 잡몹. 네 마리구나. 아, 왜? 라스트 하나. 아, 플레임 프레데터. 아, 오랜만에 본다 너. 클러스터로 이거 선빵을 칠까요? 선빵을 칠까? 선빵 쳐. 어우 아파라. 진짜. 죽겠는데요?
오우 나 피 몇이야 지금? 700? 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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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아 앉는 것도 안 되구나. 피가 났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 뭐에 걸린 거야? HP가 집중 포화에다가. 집중 포화에 걸린 거구나. 디버프. 효력 마이너스 만. 야 미쳤냐? 장난 아니다. 갑시다. 아야. 왔냐? 일단은 무시할 수 있는 애들은 그냥 무시를 하죠. 굳이 상대를 해서 시간도 없는데. 체이서 얘들이 좀 골치가 아픈 애들인데. 라 모르겠다. 이 동그란 거에 맞으면 죽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동그란 구체들 조심해야 돼. 아, 이상은 안 돼. 이상은 몰면 안 돼. 감당 못해. 앉아. 피 좀 채우자. 마랑하고. 여보세요. 와, 뜨거. 클러스 던져, 씨. 어이구. 여섯 클래스를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지금 플레이 시간이 보니까 아슬아슬하거나 아니면 못할 것 같아. 야 엔간이 좀 그냥 곱게 지나갈 순 없는 거였니?
거의 다 왔네요. 마지막 보스 위퍼였으면은 지금쯤 잡았을 텐데. 막보도 샤드다. 샤드 보급 레드 크리스탈 샤드 강화제인데 뭐 필요 없죠 지금은. 막보 어? 웬 경계? 에? 왜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 안 잡은 게 있나 본데요. 안 열려 있어. 아 여기서 뭔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 있다. 저거 하나가 단가? 열려 있겠지? 설마 잠몹들, 잠몹들 지금 제 기억으로 한 두 마리, 세 마리 정도 그냥 흘리고 왔는데 열려 있어야 되는데? 열려 있네요. 아닌가? 열려 있네. 좋았어. 우리 스르트 어나일레이션 필부터 쓸까? 필 한방 먹이고 시작하면 편하긴 한데 먹이고 시작합시다. 안녕. 13만 이런 씨. 좋았어. 이 화면은 맥서로 변신해가지고 버티면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얘가 엄청 세지는 구간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피가 얼만큼 빠지면은 갑자기 확 세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지금이다. 공조심 공조심. 으따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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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아유 뭐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였지? 아, 3번은 근접기구나. 5번은 뭐냐? 6번. 스턴. 잡았네?
야, 너 왜 이렇게 맥없이 죽었냐? 7번은 뭐야? 컨실. 아, 크리티컬 위력 쓴다. 오. 아이템 이거 나온 거야? 너무한다. 그래도 막고까지 잡았네요. 퍼니셔로 이 정도면은 뭐 위퍼로는 그냥 졸면서 잡겠는데, 졸면서. 어디 뭐 갈 곳 있나? 아, 공격력 향상 포션 안 썼다. 멍청하게 이 좋은 걸 놔두고. 중립지역 한번 가볼까요? 중립지역 필드보스 있는지 궁금하다. 길드가 이제 굉장히 큰 길드였어요, 저희 길드가. 근데 이제 이게 각 지역마다 필드보스라는 게 있는데, 그 필드보스를 잡을 수 있는 길드가 몇 개 안 됐어요. 한 3개? 4개? 근데 그 중에 한 길드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좀 지저분했어. 이게 시스템이 막타 시스템인가 그런 걸로 기억해요. 막타를 때린 사람이 아이템을 먹는 건데, 사냥하고 있다가 다른 길드가 와가지고 막타를 때려가지고 먹어가는 그런 경우도 좀 많았고요. 좀 싸움이 많았어, 그것 때문에. 필드보스가, 여기 필드보스가 아마 그 갤텐데, 정갈. 정갈을 잡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 잡으려면은 한 파티가 두 개 이상 필요한데, 한 열몇 명? 필요한데, 구경이나 좀 해봅시다. 있을 것 같아. 사람이 없으니까. 잡을 사람이 없는데, 뭐. 그 녀석이 아마 M 여기 있을 거예요. 잊혀진 사원. 아, 잊혀진 신의 석상. 레벨 37에서 37 사이. 여기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가보자. 포탈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가자. 어, 첩보병. 넌 내가 잡아야겠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게 게임이 진영이 나눠져 있어요. 로얄 가드하고 프리나이츠라는 진영이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서로 이제 적대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립 지역 같은 데 가면은 유저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자, 여기가 어디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아니었나? 있을 텐데? 없네?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네. 두 마리. 그래, 두 마리. 이거. 메탈 데스 스토커. 건드려볼까요? 근데 여기가 무서운 이유가 잡목도 진짜 세요. 이 쩌리들도
피가 2만이야. 피가 2만. 장난하는 것도 아니지. 한번 건드려보자 저거. 파란 놈 건드려보자. 파란 놈 여기 앞에 두 마리가 같이 올걸요. 아마 하나 건들면 보물상자다. 저거 먹고 싶다. 야, 지키고 있는 거 봐라. 건드려봐 한번. 야 담벼. 온다. 어, 뭐야. 네, 즉시 부활. 사태의 축포 다 쓸 거야, 나 여기서. 덤벼, 씨가. 덤벼! 자, 얘를, 너무 멀어? 야. 덤벼! 너무 세잖아 이건. 인간적으로 너무한다. 너무한다. 이렇게 센 애였어? 아 이거 탱들은 어떻게 버티는 거야 얘를 진짜. 아 웃겨. 엘카 기지에 돌아갑시다. 레벨 40대가 되면은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했던 걸로. 처음 보는 곳이네요. 하르페 전진기지? 처음 보는 곳인데? 메탈 퍼품 연구소 매립지. 처음 보는 곳이고 여기도. 그러니까 죽음의 땅. 지금 제가 있는 이 지역이 죽음의 땅인데, 아 죽음의 땅이 아니라 바베리온인데 여기 이외에는 제가 가보질 못했어요. 여기가 이제 39렙 만렙존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땅이 아마 중립지역일걸? 아 레벨이 안되는구나. 39렙까지네 하르페 전진기지 가보자. 뭔데 1골드나에? 너무 비싸다. 나 이거 녹화시간 지금 얼마지 이거? 뭐야 여기는. 여기 뭔 렉이 이렇게. 오 렉 장난 아니야. 사티 경험치 12만? 뭐 그 많이 줘. 이야 멋있다 여기. 되게 멋있는데요. 사막 지역이네. 포탈 어딨냐? 포탈 어딨더라? 포탈 잠깐만 저 있다. 야 이거 뭐야 이거. 전 재산이 10골드인데 포탈 한번 타는게 1골드야. 너무한다. 많은 유저분들이 욕을 많이 했었어요. 포탈로 돈 다 쓴다고. 돈이 또 쉽게 벌리는 게임도 아니라서. 여기는 뭐야? 이런 곳이 있었구나. 마지막 한 곳도 한 곳도 어디였지? 매립지.
여긴 뭔데 이렇게 그냥 시작하자마자 적군이냐? 건드려볼까? 42레벨? 족밥인데? 거리가 안 닿네. 사용할 수 없습니다. HP가 낮습니다. HP가 낮아? 안 돼. 후퇴. HP가 낮습니다. 여기가 중립지역은 아니구나. 아 여기 사냥한 땅이네. 중립지역이 아니라 맵픽스로 돌아갑시다. 처음 나왔던 곳으로 시작의 땅. 총총총총총총총. 자, 마지막으로 코스튬 하나씩 입어 한 번씩 다시 입어보고 어? 아, 이 캐릭터가 정이 더 많이 가는 이유가 저랑 적성은 좀 안 맞는데 그 이 캐릭터로 예전에 이벤트 뭐 무슨 이벤트였지? 무슨 캐릭터 콘테스트였나? 그거에서 우승했었거든요. 그래서 5만원도 문상도 5만원 받고 그랬던 캐릭터라 좀 정이 많은 캐릭터예요. 한복 이거 진짜 말 많았었는데 나갔을 때 진짜 말 많았었어요. 이상하다고. 자 퍼니션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이제 다음 캐릭터로 가야겠다. 시간이 너무 없다.